Hello 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Welcome to a new video. This is going to be another reaction video, another video I'm also excited to watch react to. Happy debut day nowadays. So it lasts long, so that first reaction now. So probably your love will always be a follow-up to you. So excited to watch react to it. Songs are so good, the music video is so good. Masterpieces. It's called Nowadays Debut Showcase Nowadays. So excited to watch react to it. So the first watch now. So let's watch it.
Just don't you dare sit back. One, two, three, my check. 뒤집어 무대. Follow, we'll never step back. 여정을 시작해, keep it up. Now. Hey. Wow, 겁 없이. Let's go. 시작해, fire. 더 세게 켜. 내 꿈은 speed up, 난 지주행. 매일하를 now 서로를 만나 우리의 세상은 넓어져가 한계를 뛰어넘어 jumping 더 걷잡을 수 없어 하늘과 도에 끌린 이 순간 yeah 들어와 이미 시작된 흐름에 맡겨 볼 수밖에 now now hey wow 겁 없이 let's go 시작해 fire 더 세게 girl내 꿈을 speed up 난 질주해 One, two, three, 셀 수도 없이 머리 위 별 쏟아진 순간 전날 이기 위해서 저 멀리 미지의 꿈을 향해 Let's go 시작된 fire 끝없이 번져 세상을 삼켜 나 질주해 Let's go we go up higher 내 꿈을 새겨 끝없는 내 Now.
Hello everyone. 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MC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Nowadays의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카메라 켜! 더 소리 질러! 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MC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정말 마지막에 저 좀 소리 질러주는 거 좋아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쇼케이스를 시작으로요, 이렇게 한번 Nowadays의 Now 무대를 한번 열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와, 정말 정열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너무 멋있다,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들더라고요. 정말 또 여러분들이 그 환호를 보내주신 것 덕분에 얼만큼 여러분들도 좋으셨는지를 확 느꼈습니다. 기다린 만큼 어떻게 여러분 좋은 곡이 나왔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보여드린 이 나우 문에 말고도 또 좋은 곡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만 또 쏙쏙 뽑아가지고 멤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의 쟁반 노래방 수준으로. 모르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나요? 네, 미안합니다. 정말 다양한 코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첫 무대에 이렇게 서기 전에 우리 멤버들은 과연 팬분들의 반응이 그 누군가의 평가보다 더 떨릴 겁니다. 특히나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그래도 우리 멤버분들이 긴장이 많이 풀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약간 아시죠, 여러분들? 멋있게 이렇게 막 땀 닦고 있고, 막 이렇게 립밤 바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에? 멋있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곧 모셔볼 건데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겠어요? 환호와 또 박수 있어야죠. 이 아티스트들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박수로 진짜 힘을 얻거든요. 잠깐 우리 핸드폰 잠깐만 내려놓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환호 같이 질러주시면서 많이 많이 같이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인일 때는 이 관객들의 응원과 또 이 목소리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럼 멤버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환호, 박수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Nowadays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가장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빨리 무대 위로 모십니다. 큐브에서 8년 만에 탄생한 보이그룹 Nowadays 나와주세요. 우! 너무 멋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 숨소리 누구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일 없어요.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라는 거니까요. Nowadays의 데뷔를 축하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찾아와준 팬들과 또 지금 온라인으로 또 보고 있는 우리 많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현빈 씨.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년 대! 안녕하세요! 나우데이즈입니다! 막 누구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 야, 잘한다! 아직 안 돼. 저 친구 예능 잘하네요. 마음에 드네요. 예. 아, 이렇게 진짜 첫 데뷔 쇼케이스인 만큼 팬분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분씩 팬분들께 인사와 소감을 오늘 Nowadays를 위한 날이에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현빈 씨부터 개인 인사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Nowadays에서 강철 멘탈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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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네. 멋있었어요, 나 무대. 아, 너무 떨릴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두 번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owadays에서 유일한 아이와 안무 반장을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우 씨 오늘 소감 어떤가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 팬분 모습들이 팬 여러분들의 모습이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오늘 그 손에 뭐 김 붙은 거예요? 아 네. 배고파서 중간에 뜯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좀 먹었네요. 좀 먹었네요. 조미김을 좀 붙여. 멋진 조미김 좀 보여줘요. 네. 또 멋지게 내 주셨고 우리 시윤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워데이즈의 맥가이버 금속 막내 래퍼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윤 씨 오늘 쇼케이스 무대 시작이 됐는데 어때요? 네. 아 정말 오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날이어서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그리고 얼른 나우 말고도 저희 다섯 명의 매력을 팬분들께 잔뜩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 매력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대나무숲 돌덩이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입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떨렸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멤버들이 좀 멋있는 게 솔직히 말할게요. 데뷔 쇼케이스니까 예시 멘트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아 너무 고맙네요 진짜. 우리 윤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어데이즈에서 분위기 메이커와 보컬을 맡고 있는 귀염둥이 윤입니다. 귀염둥이 윤은 옥반지 끼고 왔네요. 네, 옥반지. 옥반지가 뭐예요? 귀여운 반지 뭐 있어요. 네, 오늘 어때요? 이렇게 또 쇼케이스 하니까요. 아 너무 설레고요. 너무 기쁘고. 아 잠시만요. 장난. 와 왜 그래요? 깜짝이야. 너무 기쁘고 연기도 잘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또 리더 현빈 씨의 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네. 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드디어 저희가 나워데이즈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 각각 전부 다 매력 넘치는 아이들이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너무 좋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나워데이즈만의 독특한 색깔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박 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하고 그리고 일단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하는 이 모습이 전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오늘 팬분들과 뭔가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주 휘황찬란하게 입고 오셨어요 다들. 예. 아니 언제 이렇게 멋진 의상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우 씨 이거 뭐 사유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쇼케이스 전에 팬분들께서 저희가 입었으면 좋겠는 의상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어머! 맞아요. 그래서 투표를 받은 이제 의상이 이 의상입니다. 어머 여러분 미안해요. 아까 조미김이라고 놀려서.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멋있는데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야 이렇게 첫 만남부터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가수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럼 의상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뽐내볼까봐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찰카 오 하나 둘 셋 찰카 오 하나 둘 셋 찰카 오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 한번 저희가 착석을 해볼까요? 착석을 해도 될까요? 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팬분들께서 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나워데이즈 음악 이야기와 함께 또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워데이즈 스테이션. 뭐야? 아우 로고 좋다. 큐브가 일을 잘해요. 잘한다. 네, 큐브가 일을 잘해요. 아 저희가 준비한 코너거든요, 여러분. 진행 방식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나워데이즈 멤버들과 우리 또 팬들이 타야 하는 기차가 스테이션 플랫폼에 이렇게 탁. 지금 나와 있어요. 그 기차 안에는요 이번 앨범에 관한 뭐 질문, 뭐 나워데이즈 음악에 관한 뭐 질문들 또 미션들 잔뜩 적혀 있거든요. 질문과 미션을 정확히 성공을 해야 멤버들과 팬들이 올라탈 이 기차가 스테이션에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거나 좀 애매하거나 그러면 우리 팬들과 함께 기차를 탈 수가 아이고. 없습니다. 아 절대 잘해야겠다. 절대 진짜 잘해야죠. 진짜 잘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잘해야 돼요. 왜냐면 또 우리 팬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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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진혁 씨. 네. 진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 저희는 뭐 불가능 없습니다. 멋있어. 좋았어. 역시 우리 막내. 약간 역시 진짜 돌덩이가 왜 돌덩인지 알겠다. 약간 그런 느낌. 과연 어떤 질문과 미션들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기차 지나가 주세요. 부럽네요. Nowadays 첫 번째 질문 왔네요. Nowadays 팀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우리 현빈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그룹명 Nowadays는요 팬분들의 오늘 나우를 늘 궁금해하고 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일상 데이즈의 특별한 기억과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현빈 씨 진짜 이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말을 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아까 네. 대기실에서 계속 한 100번 읽던 데요. 진짜? 차 안에서도 계속 비밀. 차 안에서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대기실에서도 읽고 이렇게 또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난 궁금하다. 이게 첫 자 이제 큐브에서 8년 만에 남자 아이돌이 나온다. 우리의 그룹명은 Nowadays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는 네. 저희는 딱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아 솔직히 아 잠깐만 왜 웃죠? 윤씨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웃었는지 내 얘기 좀 해줘요. 아 일단 저희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이제 세 글자 그룹명이 역사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역사를 깨버린 틀을 깨버렸습니다 저희.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다고?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깨졌네 조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그런 네, 느낌. 아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유니크하고 네. 벅차고 기분 좋다. 근데 또 이게 뜻을 들어보니까 막 더 기분 좋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좋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저희한테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딱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다. 만족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차 칸 공개해 주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궁금해요. 아 우리 여러분들 함성이 좀 작다. 고마워요. 이따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저도 오늘 일당 받았거든요. 네, 일당 받아서 저도 계좌로 좀 나눠드리고 먼저 타이틀곡이 우위입니다. 우리 진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타이틀곡 우위는 소울풀한 멜로디와 힙합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섞인 곡이고요. 그리고 수줍음 많은 소년들이 사랑이랑 감정에 빠져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우리 진혁 씨와 또 시윤 씨가 5위 작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게 또 작사라는 것은 또 이게 느낌이 싹 오잖아요. 예. 우리 그 시윤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5위에? 우선 5위가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몰라 하고 무작정 다가가는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저와 진혁이가 함께 가사를 썼습니다. 약간 오늘 느낌이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 서툴지만 용기 내어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케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곡 이외에도요 저는 아까 리허설 때 살짝 봤거든요. 아 저 나우도 너무 좋지만 이 티켓이라는 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방금 티켓 얘기하자마자 어떤 우리 팬분께서 진짜요? 아이고.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름부터 마음에 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티켓이라는 노래 아직 여러분은 못 들으신 거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 어떡해. 이게 진짜 확실히 Nowadays 팬분들이라 다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윤 씨와 현빈 씨가 각각 어떤 곡인지 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빈 씨부터 소개해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첫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Now라는 곡은요.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열쇠가 주어진 지금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저희와 함께 동행하게 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로 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강렬한 비트의 파워풀한 퍼,
퍼포먼스가 특징인 곡입니다. 아, 강렬한 비트와 파워풀한 퍼포먼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신 우리 윤 씨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희 수록곡 티켓은요.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두근대는 마음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저희 같이 떠나보아요. 떠나요. Let's go. 나 방금 놀이공원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올라갑니다. 떠나보아요. 뿌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텐션이 너무 좋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두 번째 칸까지 벌써 대답을 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칸으로 가야 되는데 연우 씨, 세 번째 칸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 뭐죠? 너무 무서운데요? 어? 뭐지? 네. 세 번째 칸 띄워주세요! 주세요! 오! 타이틀곡 우이의 포인트 안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잠깐만, 오늘은 포인트 안무 누가 좀 설명해 보실래요? 사실 제가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또 예, 가요광장에 또 나와주기로 했어요. 와, 영광입니다. 내가 고맙죠? 여러분 내일 라이브도 해준대요. 100% 라이브. 꼭 보러 와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러 와주시고 오픈 스튜디오도 놀러 와주시고요. 안무 포인트 한번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연우 씨. 네, 안무 반장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 우이는요, 그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이라는 후렴구에 맞춰서 일어나서 해줘요. 네. 입 옆에 손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돌려요. 안무 하나랑 마지막에 미쳐라는 가사에 이렇게 고개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너무 더 궁금한데 미치겠는데요? 그럼 바로 음악 틀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혁 씨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매댄서. 저희 팀 매댄서입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 음악 준비되시면 틀으세요. 음악 주세요. 잘한다. 아니 이거 너무 멋있네. 이거 너무 멋있.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같이 약간 챌린지. 챌린지?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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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갑니다. 내일 우리가 또 가광에서 만나니까 내일 좀 알려줘요. 감사합니다. 챌린지 한번 재밌게 한번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많이 가주세요. 아우, 고마워요. 타이틀곡 우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더 보고 싶으시죠? 아이, 소리 작아. 보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이따가 또 함께 보고요. 이번 칸도 도착을 했고요. 그럼 다음 칸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칸 넘어가 주세요. 아이고. 아,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이 참 그래요. 첫 시작이 참 이게 어렵고 설레고 떨리고 막 이럴 텐데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을 거거든요. 각자 데뷔 앨범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빈 씨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정말 좀 힘들었던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나도 진짜 심각한 줄 알고 저한테 심각합니다. 네, 놀랬죠. 그래서 엄청 놀랐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다 같이 몰래 숙소에서 라면을 먹다가 어머나! 그 형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형 혼자 두 개 먹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 라면 두 개 못 먹습니다. 근데 약간 맞이 아니라 약간 막내 느낌 나는데 우리 현빈 씨가 네!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니 네. 라면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네, 너무 참기 힘들어서 저희끼리 먹고 이제 깨끗하게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다음날에 이제 팀장님께서 저희를 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쓰레기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이거 뭐냐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 등골이 그냥 오싹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식단 관리할 때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음식 식단 관리하면서 정말 이 너무 먹고 싶었던 것. 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건요. 네. 대구에 있는 안지랑 곱창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다. 시윤 씨는 어떤 음식이 또 가장 먹고 싶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글자입니다. 뭐죠?
어 맞습니다. 아, 맞아요. 치킨 먹고 싶었어요. 왜 하필 또 치킨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어 제가 치킨 매니아여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 치킨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 네. 이 정도로 치킨을 좋아해서. 아 오늘 끝나면 그래도 먹을 수 있겠네요. 어 아니 다 같이 한번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살짝 한번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연락 네.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 팬분들을 또 못 만나서 우리 멤버들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팀에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한데 현빈 씨는 누가 좀 팀 내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왜 부끄러워하시죠? 고개가 일단 윤희 씨한테 다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네. 저희 팀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왜 분위기 메이커로 이렇게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멤버들이요. 멤버 사람이 다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제가 기운을 넣어주는 비타민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약간 아르기닌 역할을. 아르기닌인데요? 네. 중요해요. 그쵸, 그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힘이 나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데뷔를 했으니 힘든 순간은 무조건 이제는 팬분들과 함께, 예, 함께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팬과 또 스타, 그리고 스타와 팬, 서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기차 마지막 칸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미션이 있을지 보여주세요. 오! 오~ 이번 주잖아. 목요일. 와우. 이제 아시죠? 우리 그거 알아요? 우리 가수분들이 아티스트분들이 음방을 돌기 시작하면요. 팬들도 체력이 같이 떨어져. 맞죠 여러분? 같이 피곤하고 같이 그렇게 체력이 많이들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음악방송의 꽃이 아무래도 엔딩 포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면 한 분씩 우리 윤 씨부터 네. 아, 여기부터 원래 여기부터 갔으니까 이번엔 저기부터 가야죠. 네, 네 이렇게 윤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포즈. 아니 그 딱 마지막 그 엔딩 그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부르고 딱! 아 네네 우리 부탁할게 멤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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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줘요. 네, 같이 불러줘요. 널 향해. 아 멈추지 않아. 오케이. 네. 시작. 쿵. 멈추지 않아 나나나 헤이. 오. 아. 오.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어디 몰래 샤워하기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아, 30분 동안. 네. 잘 안 나와요. 네. 연습하고 진짜. 있습니다. 마지막 배스켓볼 느낌 너무 좋다. 배스켓볼. 농구한 거 같지. 이렇게 제 사랑을 전달해드리고 저희 팀에서는 농구를 가장 못하는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씨 한번 궁금한데요. 아 윤이 형이 이렇게 나와서 살짝 부담감이 생겼는데 네 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제일 멋있는 옷 입고 비싼 거 입고 왔네.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불러주세요 멤버들. 셋 넷 쿵 멈추지 않아 나나나 헤이. 와, 너무 많이 뛰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조성모 선배님 다짐 아니에요? 빠라바라밤, 여러분 또 몰라요? 아, 또 나만 하나 봐. 빠라바라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건 이제 제 마음이 고장나서 튀어나왔다. 약간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고장나서 튀어나왔다. 또 얘기해 주셨고, 다음 분 많이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죠? 앞에서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아,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네.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셋, 넷. 멈춘. 아, 미안해. 지훈이야, 아, 진짜 미안해.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세븐, 에이, 쿵. 멈추지 않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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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죄송합니다. 여우 같대,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엽다. 야, 이거 매력이 다 다르네. 아, 이거 근데 두 명 남았거든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거든요. 네, 좀 미안합니다. 살짝 시간 조금만 끌을게요. 네네네. 뭐 하세요? 연호 씨. 죄송합니다. 네, 연호 씨 부탁드릴게요. 안무 반장은 얼마나 다른지 좀 과연 기대하겠습니다. 현빈 씨 세븐에이 세븐에이 해줘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세, 에, 쿵. 멈추지 않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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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멋있어. 멋있어. 나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감자튀김 먹고 케첩 닦듯이 살짝 닦았어요. 아, 멋있게. 어?
아, 왜 안 저도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왜? 한번 잘했는데 왜? 잘은 아 이게 시간이 없어서 현빈 씨가 빨리 봐야 되는데 현빈 씨 현빈 씨 부탁드릴게요. 세븐 이거 세븐 에잇 좀 해줘요. 나 할 줄 몰라요. 네. 세븐 에잇 쿵 멈추지 않아 나나나 헤이. 오! 멋져 불어. 살짝 조금만. 현빈 씨 보니까 아까부터 이 여기를 좀 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아, 좀 더워요. 펼치는 거. 펼치는 걸 좋아하는 남자. 자, 이렇게 엔딩 포즈까지 해서 저희 총 다섯 칸에 모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무사히 기차에 도착을 하면 우리 응원해준 팬분들에게 줄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우리 연우 씨가 살짝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 안무로 살짝 드리자면 이제 뭐. 이 정도? 바로 나우어데이즈의 첫 번째 싱글 수록곡이죠. 티켓 무대를 감상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멤버분들은 준비를 위해서 먼저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조심하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오늘 데뷔해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없죠. 예, 아주 그냥 열심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통해서 나워데이즈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지금 잇몸이 많이 보여요. 여기 앞에 있으면 치아가 많이 보이네요. 그 정도로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년 만에 큐브에서 나온 보이그룹인 만큼 멤버들 하나하나의 또 매력 그리고 그 실력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앞으로 활발한 활동과 또 많은 무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도 잘하셔요. 아니, 오늘 현장에서도 물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신 많은 팬분들도 계실 텐데요. Now or Days의 무대 그리고 매력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이 많이 떨려하고 설레어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Now or Days의 티켓이라는 무대 함께 볼 텐데요. 저는 리허설을 살짝 봤는데요. 굉장히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우랑은 느낌이 또 좀 달랐어요. 나우 무대보다는 나우는 이런 매력인데 티켓은 또 이런 매력이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우어 데이즈의 티켓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되세요? 궁금해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나워데이즈의 티켓 무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세요. 우! 패턴마저 반복돼 Your member will 지루해진 게임 내가 NPC인 것만 같아 Need some fun 어 시선을 컨트롤 at 혹시 길의 끝엔 Dream will come true Nothing to lose Gotta choose baby 내 여권 챙겨둬 출발의 짐 당장 에어포트 목적지 몰라 그럼 비행기가 골라줄 테니까 난 몸을 맡겨 see you tomorrow wow wow 그럼 지나 그 다음 어디에 와 있을까 난 오늘 뜬다 날이 먼저 가 이미 뭐가 됐든 do it me 떠난 트리플에 목적지 내분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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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it 내 심장을 깔아 It's on the far away 꽉 찐 도선에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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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너는 패턴마저 반복돼 Your memory 지루해진 게임
내가 애빛인 것만 같아 Me so fine 어 시선이 can travel and 혹시 이 깨끗한 dreams will come true Nothing to lose 갈아치우지 baby 내 여권 챙겨둬 출발해 지금 당장 에어포트 목적지 more like a 비행기가 골라줄 테니까 난 몸을 맡겨 see you tomorrow wow wow 구름 지나게 다 어디 와 있을까 눈을 뗐나 발이 먼저 가 이미 뭐가 됐든 do it me 떠난 트래블에 목적지 내는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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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내 심장을 따라 이상과 far away 꽉 쥔 두 손엔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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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Let's go see the moonlight 가슴 벅찬 thrill 무슨 일이 일어나도 can't stop me We fly Let's go see the sunrise Yeah, wondering Like everything 알아가게 될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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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et 걸어간 one step, two step 모든 게 다 새로워 But I don't need the guy 불안하가 secret, no stress 부딪혀도 좋아 cause I'm little bit wild One step over there watch it 내 호기심을 막 자극해 Take it away for the next tonight blackout Oh I said 다시 waking up하세요. 제가 좀 시간 좀 끌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헉, 여러분, 아우 나 이거 티켓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매력 있다. 여러분 티켓 무대도 재밌게 보셨나요? 좋습니다. 이 티켓이라는 곡은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뭔가 설레고 또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낸 곡이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어요. 나우랑은 매력이 진짜 다르다요. 아 너무 다르십니다. 어 연우 씨도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나우 할 때 표정과 이 티켓 할 때 표정이 느낌이 확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연우 씨. 아 지금 숨 고르느라. 예, 좀 일단 앉으세요, 여러분. 이제 좀 아, 앉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또 매력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점점 무대를 보면 볼수록 매력이 다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이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 Nowadays가 또 이렇게 첫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실래요?
하실래요? 아우 좋아요. 이렇게 또 딱 다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 어떻게 저도 동참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아티스트 분들 같이 기차 타러 가시죠. 아 저는 KTX 타도 될까요? 아. 미안해요. 네. 단 한마디라도 네. 얌전하게 할 수가 없는 네. 약간의 강박이 있어서요. 아. 어렵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Nowadays Station에 도착한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들께 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름하여 3초 안에 대답해 now! 와우! 재밌게 만들었죠, 여러분. 예. 약간 톤을 이렇게 해줘야 또 이게 좀 삽니다, 분위기가. 지금, 모두 now, 그러니까 지금, 으로 시작되는 질문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차 모양에 보면 여러분 숫자가 써 있어요. 우리 멤버들 한번 봐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본인 순서가 되면 번호를 골라요. 그리고 질문이 뜰 겁니다. 그러면 now 3초 안에 무조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순서는 일단 현빈 씨부터 갔다가 네. 예, 또 우리 끝에 있는 네, 아니 이 부인은 뭐예요? 귀엽게 우리 시윤 씨까지 이렇게 또 갔다가 다시 현빈 씨로 와야 성공입니다. 이거 팀워크도 중요하겠는데요? 아 팀워크하면 나오든지 팀워크는 자신 있어요. 네. 팀워크 자신 있어요? 네. 좋아요. 팀워크 또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을 해야 또 티켓을 얻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나워데이즈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못했어요.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쇼케이스가요? 아니요 아니요. 쇼케이스가 끝이 아니라요. 네. 예, 아까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쇼케이스 여러분 안 돼요. 맛있는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만 먹어요. 옆에 사이드도 시키잖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을 하고 이게 실패를 하면 추가 질문이 안 된다고 추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추가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윤 씨 괜찮아요? 땀 지금 많이 흘리는데? 아 괜찮습니다. 우리 멤버가 좀 봐줘요. 옆에 있는 멤버가 이마 쪽에 땀 조금 났거든요. 네, 좀 살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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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서로. 지금 현빈 씨 혼자 난 누가 해주지? 혼자 닦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보니까 우리 딱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윤 씨가 순발력이 진짜 좋네. 아, 그럼요. 순발력 좋은 멤버 또 누군 것 같아요? 윤 씨가 생각했을 때? 저 빼고는. 니 아니라 이제 시윤이가 순발력이 더 좋네요. 순발력.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 now! 지금입니다. 순서는 앉은 순서죠. 우리 현빈 씨에게 갔다가 또 우리 시윤 씨가 갔다가 다시 현빈 씨에게 돌아오는 그 순서로 와서 성공하면 되겠습니다. 딱 한 바퀴입니다. 예, 뭐 어렵지 네. 않죠? 네. 자, 네. 나 무슨 질문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재밌겠다. 자, 현민 씨 준비되셨어요? 준비 다 했습니다. 와우.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씨가 네. 숫자를 골라주세요. 과연 몇 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니까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띄워주세요. 자, 현민 나우 지금 생각나는 사람 두 명 말하기 시작! 3, 연우, 2, 진혁 나는! 나는 이거 뭐야? 이 꽁트 짠 거예요? 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자 대사 시간 없어요. 자 다음 자 우리 연우 씨 준비됐죠? 네. 번호 골라주세요. 저는 9번 하겠습니다. 왜죠? 9번 좋습니다. 9번 알겠습니다. 9번 질문 띄워 주세요. 자 갑니다. Now 아무 곳이나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 있다면 제일 가고 싶은 것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의 마음속! 와! 뭐야! 잘했다. 왜 이렇게 잘해? 스윗해! 잘했네. 왜 이렇게 잘해? 나는 연우 진영 말했는데. 아, 예, 예, 나는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해야 돼. 자,
단분 준비되셨나요? 아, 네. 진혁씨 골라주세요. 저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질문 띄워주세요. 나우 지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단 한마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와 멋있어. 나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잘 통과해서 바로 통과했어요. 윤씨 준비되셨나요? 네네. 번호 골라주시고요. 아 저는요 제 성이 이기 때문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질문 띄워주세요. 나우 지금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하나 둘 셋. Let's go see the moonlight. 가슴 벅찬 thrill. 무슨 일이 일어나도 can't stop me. We fly. 순발력 대박. 아 잘하셨고. 시윤 씨 괜찮아요? 아 네. 네 땀 더 닦아드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윤 씨 번호 골라 주세요.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띄워주세요. 나우 치킨 빼고. 치킨 빼고 지금 먹고 싶은 음식 두 가지. 하나 둘 셋. 떡볶이 수박 하겠습니다. 수박?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갑자기 제 두 번째 최애 음식입니다. 아 떡볶이랑 수박? 아, 수박이요. 아 수박. 첫 번째는 치킨, 두 번째는 수박. 네, 아 잘하셨고요. 자 다시 질문은 우리 귀염둥이 윤 씨로 돌아갑니다. 아, 네. 번호 골라주세요. 저는 행운의 세븐. 세븐. 네. 띄워주세요. 나. 팬들에게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하나 둘 셋. 순두부찌개 드세요. 위험했어. 아, 네. 아, 지금 위험했죠. 아, 3초 안에 네. 지금 솔직히 들었는데. 좀 위험했지만 지구 오락실이었으면 땡이었어. 땡이죠. 땡. 바로 나오죠. 네, 땡 바로. 아, 순발력 기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위험해도 한번 봐드려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봐주고 싶지 않은데 일단 한번 봐줄게요. 네 준비 되셨나요 진혁 씨? 아 네. 번호 골라주세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10번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번. 질문도 안 보시네요. 나우 지금 보여주고 싶은 챌린지. 하나 둘 셋. 이건 솔직히 음악 감독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살려주셨습니다. 아. 살려주셨어요 우리 음악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럼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처음에 놓쳤어요 박자를. 아 그러니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렇게 누가 밀어서 나간 것처럼 나가가지고 다른 챌린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 그렇다면 내가 인정. 아 당연하죠. 어떤 거는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노래는 병원에 좀 하늘이 무너지고 어머 나 왜 박수 소리가 장난했더니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 그럴 땐 여러분 소리 좀 많이 질러줘요. 내 손이 손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아 아딱질 챌린지를 또 해줬네요. 네. 오. Now 지금 가장 멋있는 포즈 시작이.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어때 멋있었어요? 아 이게 또 약간 시그니처 느낌인가? 이거 연우 씨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 생각난 게 이거밖에 없다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현빈 씨 차례가 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실패하면 8번 하겠습니다. 8번 나 팬들이 나에게 불러줬으면 하는 애칭. 하나 둘 셋. 비니. 비니. 쓰는 비니고요. 비니. 쓰는 비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얘기한 거예요? 비니라고 제가 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비니라고 불러주셔가지고 비니라고 비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 팬들 다 같이 한번 와 부럽다 바로 진짜로. 비나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와 느낌 좋겠다. 뭐야 기분 좋겠다.
저도 8번 하겠습니다. 연우 씨. 저도 네. 네. 아, 저 8번. 연우 씨는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연유 하겠습니다. 연유? 우리 한번 해 주자고요. 하나, 둘, 셋. 연. 잠깐만. 팬분들도 약간 어색해 하는 것 같은데. 윤 씨 듣고 싶은 애칭 있어요? 아, 저요? 네. 저 상남자요. 상남자? 네. 상남자 이렇게요? 네. 상남자 윤 이렇게. 상남자 윤. 네. 길어, 길어. 여러분 우리 한번 해줄까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한번 해봐요, 그래도. 하나, 둘, 셋. 귀여워가 들렸네. 안 해주셨어. 큰일 났다. 오늘이 데뷔 쇼케이스인데 팬들이랑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면 여러분 이제 출구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함께 해주시고. 아, 순발력이 모두 다 뛰어난데요. 중간에 솔직히 진혁 씨부터 약간 네. 이 음악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갔는데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하지만 무사히 미션을 통과했습니다. 나 궁금한 거 말았는데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했던 거 뭐 있었어요? 나는 현빈 씨 첫 질문 지금 생각나는 사람 두 명 누구 얘기해 줬던 거예요? 저 연우랑 진혁이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 우리 윤 씨가 나는 했는데 왜 생각이 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가까웠어요. 아 잠시만요. 단순한 이유네요. 굉장히 현빈 T야? 아니 근데 윤아 우리 같이 룸메스잖아. 근데 이거 안 골라줬잖아. 이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아니 우리 뭐 팬분들도 혹시 뭐 궁금했던 질문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대답했을까 했던 거? 기억에 남는 것들. 아니면은 얘기해 주실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챌린지는 잘 얘기하셨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잘 얘기해 주셨고 연우 씨 혹시 뭐 더 아 이거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연우 왜 연우라고? 아. 제가요? 네. 연우를 좋아합니다. 아 연우를 좋아합니다. 네. 또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코너도 끝이 났네요. 그럼 어떻게 저희 한번 살짝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나워데이즈 멤버들의 매력에 푹 빠져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쇼케이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재밌었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고 우리 또 멤버분들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나우어데이즈의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나우 봤죠? 티켓 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오! 이거 효과음 튼 거 아니에요? 어디 1층에서 했어요? 2층에서 했어요?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줘요. 부끄러우셔. 한 번만요. 감사합니다. 나 집에 가서 누우면은 이것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 우이! 진짜 예, 그 마지막 타이틀곡 우이가 남았습니다. 정말 에너지 끌어모아서 함께 즐겨주시고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Nowadays 팬분들과 데뷔 쇼케이스를 함께한 이 시간 너무 아쉽겠지만 우리 또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아 뭐 이제 다시 내일부터 시작이니까요. 예, 또 만납니다. 예, 우리 끝에 있는 시윤 씨부터 해볼까요? 시윤 씨. 좋습니다. 네. 우선 저희 첫 쇼케이스에 와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 나워데이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첫 쇼케이스라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팬분들을 실제로 직접 뵈니까 되게 기분이 남다르고 되게 새롭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가족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안녕!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 진혁 씨. 저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약간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꿈꿔왔던 약간 이런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무대에 있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 연우 씨는요? 네, 일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와우.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눈에 지금 최대한 많이 담아갈게요. 어? 뭐야? 눈물 살짝. 아니요. 아. 안구 건조증 있어서. 현빈 티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 받아서 고맙고 현빈 씨도 한번 얘기해 줘요. 더 있어. 길게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온라인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빈 씨, 네. 마무리 해주셔야죠.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저희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그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워데이즈 더 멋진 모습으로 항상 돌아오게 올 테니까 앞으로도 긴장했어요. 아, 긴장 안 했대요. 나 방만 했는데. 네. 정말 귀엽다. 네. 토미가 좋다요. 맞아요. 네. 마지막 또 얘기해 주시죠. 준비 많이 했으니까까지 하셨어요. 네. 준비 많이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데뷔 쇼케이스라는 이 무대는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따뜻한 시선으로 또 열심히 환호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와주신 덕분에 우리 나워데이즈 멤버들도 안심하고 또 재밌게 또 열정적으로 잘 즐긴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깐만 퇴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따 만나요. 네, 이따 만나요. 아우, 우리 멤버들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봐봐요. 예, 저렇게 천천히, 계속 천천히 가요. 네, 이렇게 정말 뛰어난 비주얼뿐만 아니라 탄탄한 실력까지 갖춘 나워데이즈! 오늘 매력 넘치는 우리 다섯 명의 멤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를 했지만 우리 모두 서로서로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팬미팅 MC까지 보는 그날까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아시죠? 예. 이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음방 뛸 때 같이 체력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팬분들이 힘내셔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내일 이은지의 가요광장에 또 라이브 한다니까 꼭 보러 와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누구보다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 넘쳐나게 받을 겁니다. 지금 바로 5위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신 후 멤버들의 무대를 저희가 함께 만나볼 건데요. 뮤직비디오에서 Until Love Squad로 변신한 나워데이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상 나워데이즈의 쇼케이스 MC를 맡은 코미디언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때 박수 많이 쳐주세요. 나서 bring my heartbeat on what's real 번쩍빛은 spark air where sign can't chill 잊지 못해 내 몸이 기쁘로 밝아지지 burning 뜨거워 턴이 더 뜨거워버리다 심장 소리 더 빨라져 to battle 또 제멋대로 발이 움직여 너에게로 근거 없는 자신감보 과감하게 step on 배신지 않았다니 keep cool 나선 감정들이 게릴라 careful 불안함을 전부 get it out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꿈이 어떠해도 선명한데 yeah. 상상해봐 lover 설렘을 뱅 yeah. Ready to go, ready to go Watch out and you'll be 미치게 해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너만 보면 내 심장이 미쳐 Ooh-wee. What you waiting for, what you waiting for 이런 내 맘에 겁나 못해 미쳐 I wanna go 이미 내게
So this was Nowadays debut showcase. Nowadays, so that's why I'm so devilish now. So good. Beautiful voices, beautiful smiles, beautiful eyes, beautiful lips, beautiful hair. So it always so kind, looks so sweet, fun, and handsome. Okay. But yeah. The choreographies, the outfits, the song, the lyrics, everything. So probably all love your world, beautiful opposition. So much. Yeah. So excited to watch it, react to it again, watch the music video again, hear songs again. Such masterpieces. Beautiful, sweet, kind, fun, handsome. Love you all so much. Always be for you all. Take you all. Part of you all. Yeah. So, yes. Hope you all enjoyed too. I did. Please give me a sleepy girl that. Do well. Do good. Yeah. Have a great night, everyone. I'm sure you all are in the room. Hope to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